코스피 지수 전일만 해도 2000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20포인트까지 시원하게 상승해줬는데요. 이런 지수 흐름 속에서 과연 대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궁금해집니다. 지난주 수요일 공개됐었던 대결 종목, 오늘 12시를 기준으로 매도가가 산정이 됐는데요. 최종 수익률 확인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대결 종목까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대결 주자입니다. KB투자증권 잠실중앙지점 서장홍 팀장, 그리고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 나현진 대리가 맞수로 만났습니다. 이들의 지난주 대결 종목들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5.6%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비상교육 측에서 0.03% 앞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의 대결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결 종목은요, 바로 다우기술과 LG이노텍이 오늘의 주자로 나섰습니다. 나현진 대리의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 수요일 날 대결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요. 바로 그 다음 날 12% 정도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목표가 도달 기준으로 했을 때 9.1% 최종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의 승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투자증권 잠실 중앙지점의 서장홍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상교육이 한 주 동안 6% 가까운 수익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 네. 앞으로의 추가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일단 비상교육 제가 지난주 추천을 했었는데요. 네, 그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시총이 한 1930억 정도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학습교재, 뭐 출판사업 이런 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교육 전문 회사고요. 교육에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뭐 완자나 뭐 비상에듀 뭐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게 비상교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뭐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비상교육은 앞으로도 교과서 사업부에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특히 이제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게 8월경에 고등학교 교과서하고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 선정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의 이제 스마트 교육 정책에 따라서 2014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로 점진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동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디지털 대성으로 비상에듀 사업부 중에서 좀 적자 사업부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매각을 했거든요. 임대를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재무 구조가 굉장히 개선이 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상대 가치의 상승도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우상향 패턴으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과서 선정과 이북 시장 성장 기대감으로 앞으로도 긍정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네. 오늘의 대결 종목이죠. 이 다우기술 같은 경우 외국인이 8거래일째 순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네.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총이 약간은 좀 나갑니다. 한 7,700억 정도 나오는 중견 기업인데요. 영위하는 사업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 통합이라든가 솔루션 통합 이런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인터넷상에서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수익성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YOY 뭐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올해 예상되는 게 한 195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약 20% 정도 매출이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익도 한 20%가량 증가를 해서 한 31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주요 포인트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매출과 실적이 견조하게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 부분을 좀 보겠는데 올해부터 정부에서 이제 대기업의 공공 SI 요 부분 수주를 이제 제한을 뒀습니다. 금액이 뭐 80억 이하가 되는 부분은 이제 대기업에서 이렇게 진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우기술에게는 좀 우호적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런 또 하나가 이제 자회사 부분인데, 이 시장에서도 많이 알려진 부분입니다. 뭐 키움증권과 뭐 사람인 HR, 이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계속해서 양호한 수익을 좀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지분 가치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올해 특히 IFRS 뭐 자산 2조 원 미만의 기업도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계속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게 되면 키움증권을 한 47% 가지고 있고 사람인도 한 45% 가지고 있는 다우기술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기술적인 부분 좀 말씀드릴까요? 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은 현재 다우기술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2012년 10월경에 보시면은 장중에 17,850원이라는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일단은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의 수익성과 앞으로의 모멘텀, 올해 2013년에 이제 모멘텀과 기대감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을 돌파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밸류도 되고 모멘텀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외인의 수급 또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N자형 목표가 정도를 산정을 하게 되면 이거 밸류상으로는 한 2만 원 초반이나 초중반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한 2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단기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200원, 이제 전저점을 이제 이탈하는 부분, 이 정도 부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회사 성장 기대감의 목표가 2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두 분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쳤는데요. LG 이노텍과 다우기술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올게요. 지점 대 지점이었습니다.